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무장아찌를 담는데요. 무장아찌라기보다는 사실은 무피클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바로 무말랭이로 하는 무피클인데요. 무말랭이로 하는 게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괜찮거든요. 무피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건조기에다 말려서 먼지 같은 거는 별로 없지만 혹시나 이제 이런 거를 밖에서 말리거나 먼지 많이 앉거나 하면 이거 좀 헹궈야 되거든요. 상황에 따라서는 몇 번 헹구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깨끗하니까 두 번만 헹굴게요. 요게 보통 국대접이거든요. 국대접에 하나 정도 양입니다. 물에 헹구셨으면 통에다가 미리 넣고요. 진간장 종이컵 한 컵입니다. 올리고 당이거든요. 종이컵 한 컵 다 넣으면 간이 맞아요. 한 종이컵 한 반컵 정도만 넣고 반은 안 넣습니다. 자, 반 컵만 넣고요. 반은 남겼거든요. 나머지는 저는 요 삼성당 있죠. 삼성당을 요 수저 뒤편으로 이렇게 한 두 번만 넣습니다. 이렇게 하면 조금 달콤한 맛의 피클이 되거든요. 식초도 좀 넣어야 됩니다. 식초도 여기 아까 썼던 컵에다 그냥 쓸게요. 그리고 나머지 여기 물을 채우시면 돼요. 호두잔이거든요. 그럼 이렇게 두 개 하면 한 100ml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맛의 자, 피클이 완성이 되는데요. 그냥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불어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. 근데 조금 더 응용하고 싶으시면 청양고추 이런 양파 같은 것도 조금만 같이 이렇게 조금 굵게 채썰어서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같이 건져 드시면 돼요. 자, 이러면 내일 바로 드실 수 있는 무장아찌가 됩니다. 이런 거를요, 한두 달 안에 드실 거면 안 따려도 됩니다. 그냥 바로. 근데 이렇게 작은 양은 한두 달 갈 것도 없죠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무장아찌가 하룻밤이 지났습니다. 드실 수 있어요. 간장 맛이 배이면 되거든요. 보시면은요, 물이 조금 이 정도로 차 있죠. 그리고 지금 꺼내 드셔도 아무 이상 없이 맛이 배웠거든요. 자,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요. 한두 달 정도는 안 끓이고 그냥 이대로 식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어놓으셔도 아무 이상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색깔이 더 검고 진하게 나오고 싶으시면 끓여서 식혀서 붓고 끓여서 또 식혀서 붓고 무가 정말 색깔이 아주 더 진하고 맛있어 보이긴 해요. 근데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드시고요. 이 무장아찌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시고 싶으면 끓여서 붓는 방법을 몇 번 더 하시면 돼요. 자, 무장아찌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